자, 오늘 컨셉은 점심은 최저가, 저녁은 최고가 베트남 식당 비교하겠습니다. 이거 먹읍시다. 아, 여기 죽만 드시면 되나? 소라. 그냥 막 가네. 식당 다 지나가서 또 어디까지 걸어가려고 도대체. 나 저러는지 모르겠네. 아, 씨. 미꾸라지. 자, 쌀 비빔국수. 베트남 돌아다니면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뭘 넣고 비비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생선 뭐 그런 거래요. 자, 비벼 볼게요. 먹어야 돼. 비벼 볼게요. 자, 비비기 전에 이거 모닝글로리 좀 먹자. 뭔지 모르겠는데 신 맛이 많이 나. 꼬부랑 땡. 이거 맛있어. 여기는 고수 한 방도 안 들어있어. 맛있네. 자, 오늘도 점심시간을 맞이해서 또 이걸 먹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샤롱바오 순대하고 죽 내장 그런 거 먹어볼게요. 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꽤 유명한 집이래요, 맛있는 집. 그래서 한번 가서 찍어볼게요. 이거 먹읍시다. 아, 이거 죽만 드시면 돼요. 이거 참. 자, 나왔어요. 백주. 자, 저번에 갔던 집하고 똑같죠, 이거. 백주.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파 이렇게 나왔어요. 촬영 좀 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먹지 말고 돌려주면 저녁에 저거 저녁에 많이 드셔야 되니까 저거 많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술하고 자, 이거는 선짓국. 이게 다 틀리더라고. 난 먹어 맛있어. 여기 깨끗하게 청소해. 그냥 먹으면 안 취해요? 먹으면 안 취해. 취하지 왜 안 취해? 이거 입을 벌리고 있잖아. 이거 용도가 뭐야? 아, 차갑게. 차갑게. 여기가 얼음. 아, 이거 저보다 잘 모르시네, 이거 시스템. 드셔. 음식 앞에 놓고 막 눈치 보고 그런 건 되게 싫어요. 오늘 저녁을 위해서. 네? 저녁에 살아남으셔야죠. 선짓국. 선지국 먹어볼게요. 쟤들 방금 거보다 더 독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맛이 조금 여기 같은 거. 자, 순대. 오리로 만들어놓은 소스로 만든 이걸 먹어야 돼. 맛이 다 하얀 것들. 베트남 사람들 여자들 술 엄청 내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런 거 먹구만. 먹는 애가 먹어요. 안 먹는 애들이. 왜 네 명 다 안 먹어? 정신. 내가 두 명씩 한 번씩 내가 짝꿍 가져가고 했잖아. 두부튀김. 두부튀김도 처음 먹어보는데 베트남에서. 이게 냄새 나는 누구예요? 냄새 안 나는 누구죠, 이거? 네, 냄새 안 없어요.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네.
막힌 거를. 아니 안 막힌 겁니다. 중국도. 얼굴 틀린 거. 그냥 틀린 겁니다. 그냥 누구네. 튀김 내장. 뭐 튀김? 튀김입니다. 튀김. 처음 튀김 내 처음 먹어보는데? 튀김. 이거 우리 한국에서 엄청 하잖아 이거. 그 막창 대구 뭐 대구 가면 막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는 뭐 한 번. 튀긴 것도 맛있네. 튀긴 거는 처음 먹어보는 게. 튀긴 것도 고소해서 맛있어. 나 이거는 먹어봤어. 근데 튀긴 것도 맛있네. 네, 튀긴 것도 맛있어. 이거는 저기 곱창구이집. 네, 곱창구이집. 근데 이제 이거 소가 아니고 돼지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럼 곱창 한국 곱창. 이게 17만 원. 이렇게? 아니요. 튀긴 거 하나가 튀긴 거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한 접시에. 아, 튀긴 거 한 접시에 17만 동. 얘도 17만 동. 17만 동. 짜지는 않네. 두 접시 합쳐서. 예, 네, 합쳐서. 이제 두 개로 이게 나눴잖아요. 두 개로. 이 선지 피가 싱싱해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돼지 피. 34만 동이래. 34만 동이래. 알았어. 죽 먹을게요, 죽. 이게 진짜 진짜 죽이네. 이게 샤오롱바오 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샤오롱바오? 샤오롱. 아, 이 샤오롱. 오늘 저녁에 베트남 사람들하고 술 엄청나게 먹어야 돼. 잘 먹었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한 거는 역시 맛있어요. 요거 잘 먹고 갑니다. 되게 맛있네. 아유, 여기입니다. 여기서 어이씨 깜짝이야. 여기서 순대 맛있게 먹고 갑니다. 자, 오늘 컨셉은 점심은 최저가, 저녁은 최고가 베트남 식당 비교하겠습니다. 여기 샤브샤브 집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여기 봐봐요. 주 메뉴가 이거랬는데 겁나 비싸요. 여기 겁나게 비쌉니다. 저거 뭐 빼야 되는데. 들어가 볼게요. 아, 이거 찍어야지. 이게 뭐야? 브루퍼 있고, 맥이 있고, 상어도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 겁나 큽니다, 이것도. 일단 생선이 여긴 되게 크네. 좀 있어 보이죠? 여기가 1인당 75만 동? 75만 동이래나, 7만 5천 원이래나, 뭐. 술이, 소주 한 병에 17천 원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방. 자, 여기서 오늘 만찬 시작하겠습니다. 술을 이렇게 따라주네. 조금 빼니 안 줬네. 나 이렇게 조금 줘, 술.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야? 안 돼서. 자, 뭔지 모르겠는데, 첫 음식을 찍어볼게요.
와. 이게 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빨리 먹어보세요. 이거는 먹으면 내가 안 집에. 뭔지 모르지? 이거 베트남 사람도 정체를 모르는 수비입니다. 저도 이거는 이걸 처음. 뭐라고 하는데 뭐? 나 그치. 거두기 하나 첨다. 뭐라고 뭐라고 해? 먹는 법을? 소스가 똑같이 생겼는데. 자, 먹어볼게요. 아무튼. 이제 모릅니다. 찍어서. 요거 찍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조개 같아, 조개. 조개 아니라 소라. 소라도 나왔어요. 메기 같은 거 나왔어요, 메기. 메기. 메기, 메기 맞아. 메기 맞아. 메기 아니야? 자, 비둘기 먹어보겠습니다. 먹. 베트남 말로 먹이라 그래, 먹. 이거 일반 식당 가면 시키기 어렵더라고, 이거. 아무튼, 비둘기. 맛있어. 닭하고 똑같아요, 닭하고. 비둘기. 철갑상어입니다, 철갑상어 튀김. 지금 술을 진짜 한 바퀴 다 돌았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영상 못 찍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딱 보이죠? 돼지고기. 네. 아, 국수랑?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일단은 먹고 싶진 않고, 체험. 냄새가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두부하고 돼지고기 들었어요. 두부하고 돼지고기. 향신이 되게 강할 것 같은데 많이 강하진 않아요. 개구리탕 그거나 메기탕 그거보다는 훨씬 낫네. 일단 뭔지 모르. 토탈 얼마예요? 3,150만 동이요. 토탈 3,150만 동? 네. 160만 동. 이거는 큰 거. 근데 여기 있는 사진은 작은 말이 작은 게 아니라 120만 동 한 킬로. 오케이, 땡큐.